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숭고한 정신으로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가평을 만들어 나가자.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기동대 발전과 연합대 발전을 위해 뒤에서나마 노력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6개읍면 7개 기동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 지역사회 발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의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지표는 안전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성과는 우리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주 저녁날 자기 일 지켜놓고 근무한다는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평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봉사단체한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2월 1일 가평군 연합 민간기동설 때 연합대장 김종기. 국명기동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2월 1일 가평군 연합민간기동수대 연합대장 김종규.